안녕하세요. 망고땡 이사부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물키인데, 상수도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장비예요. 물 밸브를 잠갔다 풀었다는 도구인데,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재료가 지금 스팬파이프 25mm하고, 이제 밸브를 열고 닫을 수 있게 틀을 접어 왔어요. 접어 와 가지고 여기 틀에다 맞게 이렇게 용접을 할 겁니다. 이렇게 용접을 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 건데, 기존에 있던 물키보다 더 창의적인 물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물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키가 완성이 됐습니다. 예, 물키가 완성이 됐어요. 한 1m 90 정도 붙여놨습니다. 예, 상수도 물키를 완성을 했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물키하고 지금 신규로 만들어 놓은 물키하고 모양 차이가 있죠.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상수도 관로 작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오폐소나 상수도 관로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물기, 상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을 빨리 잠가야 되는데, 물기가 없어요. 물기, 뭐 차에, 연장차에 가서 찾으러 가는 시간도 있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건데, 장비에다 부착하기 쉽게 이렇게 일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물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할수 있게 복합적인 기능적으로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손잡이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풀면은 손잡이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맨홀 뚜껑 같은 경우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 뾰족한 드라이버나 이렇게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잘 열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이게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뚜껑을 여는데, 이렇게 제가 일자 드라이버를 용접을 해놨습니다. 손잡이에.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하고 손잡이가 같이 혼합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키를 돌릴 때에는 보시면은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꽂아서 돌리면은 일반 물키와 같이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이 보이지만은
기능이 더 있다는 거. 자, 이걸 보관할 때는 빼서 여기에 다시 꽂아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잠가 주셔 가지고 이제 장비에 이게 장착을 하면 됩니다. 자, 장비에 장착되는 모습은 따로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